자, 20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투자자 송중기는 무위험 자산인 국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6%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다. 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수익률. 자, 위험 자산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 수익률은 얼마냐? 자,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경우에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70% 확률로 20%의 수익률을 얻고 있다. 자, 20%의 수익률도 얻고 있고, 또 몇 프로? 우리 또 10%의 수익률을 얻는데, 20%의 수익률은 몇 프로의 확률? 70%의 확률. 10%의 수익률은 30%의 확률. 0.3이죠. 자,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14%가 되겠고, 요거는 3%가 돼서 17%가 되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의 수익률은 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은 위험, 이 기대 수익률 평면에서 자, 이 무위험률, 여기 무위험률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지죠. 자,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 17%입니다. 자,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17%고 무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여기 6%죠. 지금 이 값이 6%야. 그럴 때 뭐를 구하라? 위험 프리미엄은 얼마냐? 자, 이 값이 바로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 자, 이 값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위험 프리미엄. 위험 할증률을, 위험은 리스크고 이 할증률이 프리미엄이죠. 자, 위험 할증률, 여기 바로 프리미엄인데, 프리미엄 몇 프로? 17%에서 6% 빼니까 몇 프로가 된다? 11%가 구하고자 하는 답. 11%,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는 두 부동산이 있다. 두 부동산 AB에, 두 부동산 AB에 각각 50%씩 투자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우선 A의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겠죠. 자, A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자, 우선은 A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는 몇 프로? 40%.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 자, 호황일 때는 40%.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5%인데, 호황률 확률 우리가 60%, 불황률 확률 40%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우리 46, 2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했더니 22%가 되겠죠. A의 기대 수익률은 22%, 그럼 B의 기대 수익률은 호황일 때 15%, 불황일 때 우리가 20%가 되겠죠. 이때 호황률 확률 60%, 불황률 확률 40%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몇 프로요? 우리가 15에 6 하면은 9%, 요거는 8% 돼줬더니 17%가 되겠죠. 자, 이때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자, A의 기대 수익률은 22%, B의 기대 수익률은 17%.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A, B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의 가중치인 확률. 가중치가 뭐죠? 상대적 투자 비중인데, 상대적 투자 비중이 얼마? 각각 50%씩 투자했죠. A에 50%, B에 50% 투자했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39%를 2로 나눠주니까 19.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건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대안 중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낮은 대안을 선택하고 반대로 오위험이 동일하다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게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죠. 1번 맞고 2번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위험은 우리가 바로 비체계적 위험인데 비체계적 위험은 총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이죠. 그래서 2번은 우리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인데 이 비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에 따른 총 위험에서 뭐를 체계적 위험을 공제한 값인데 자, 이 비체계적 위험이 제거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2번 맞고 3번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투자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가 다른 투자자에게는 최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번 맞는 질문이죠. 4번 두 개의 대안을 선택한다면 경기 흐름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자 수익률 변동이 나오면 상관계수입니다. 유사한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니까 틀렸죠. 상관계수는 어느 쪽? 유사한 부동산이라 서로 다른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자,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인데 이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이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합니다. 수익률의 변동이 반대로 변동한다. 수익률을 변동.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하죠.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할 때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우리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뭘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래서 수익률 변동이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 변동이 유사하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플러스야.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것은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에 우리가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부동산,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인데 상관계수가 플러스면 포트폴리오 효과가 작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죠. 4번 정답.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죠. 요구 수익률은 투자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입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연초에 우리가 100만 원씩을 연간 이자율 10%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금을 할 경우에 얼마냐? 자, 그러면은 2015년 초 2015년 12월 31일, 요거죠? 그러면 요게 2016년 초, 2016년 12월 31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매년 영초에 얼마씩? 100만원씩을 예금을 했다. 근데 2016년도 연말, 이 연말에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냐? 연금의 미래 가치. 그러면 2016년 초에 100만 원 예금을 하면은 1년 동안에 이자가 붙죠. 1 플러스 얼마? 0.1승. 1년 동안 이자가 붙으니까 얼마? 110만 원. 자, 2015년 초에 100만 원 예금하면 2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제곱해서 이것은 1.21이니까 121만 원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준 연금의 미래 가치는 231만 원. 231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회사 누리는 천억 원에 구입한 임대용 빌딩을 운영하고 있다. 조소득 승수가 5고 임대용 빌딩의 운영 경비 비율이 50%라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로 봐야 되느냐? 단 조소득 승수는 뭐를 기준한다? 유효 조소득. 그러니까 조소득 승수는 요걸 기준한 거죠. 유효 조소득을 기준한다. 자, 이때는 총 투자한 금액. 자, 총 투자한 금액을 뭐를 가지고 유효 조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총 투자한 금액은 얼마? 천억 원이고 유효 조소득 승수는 5예요. 그래서 유효 조소득은 얼마냐? 유효 조소득은 우리가 얼마? 5분의 천억 원이 되니까 200억 원이 유효 조소득. 자,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유효 조소득이 얼마? 운영 경비비율 50%죠. 그래서 200 우리가 관련해서 50%, 200억 원에 50%, 0.5를 곱해 줬더니 우리는 100억 원. 이게 바로 영업 경비. 빼 주면은 순 영업소득 200억에서 100억을 빼주니까 순영업소득은 100억 원이 되겠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다음은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단 현금 유출은 기초, 현금 유입은 기말로 가정하는데 0년차는 현재 현금 흐름은 현금 유출이고 1년차부터 3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연단위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런 얘기죠. 자, 현재는 0년차가 바로 현재고 1년, 2년, 3년이죠. 자, 1년 차에 얼마? 550만 원. 2년 차에 1,210만 원. 3년 차에 1,331만 원이죠. 그러면 현재 얼마냐 이거지. 1년 차에 현금 유입 550만 원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해야겠죠. 1 플러스 얼마? 0.1이죠. 0.1. 그래서 1년 기간이 1년이니까 1승 1.1로 나눠 줬더니 얼마? 500만 원이 되겠죠. 자, 2년 차에 1,210만 원을 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데 0.1 할인율, 그리고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제곱 1.21로 나눠 줬더니 또 얼마 나오죠? 1,000만 원이 나오죠. 자, 3년 차에 1,331만 원을 현재의 가치로 또 나눌 때 할인율은 또 10%, 0.1인데 기간이 또 몇 년? 3년이니까 3제곱. 1.1의 3제곱은 1.331. 또 나눠줬더니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다 더해주면은 이걸 다 더해줘야겠죠. 다 더해준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PV는 요거 다 더해준 500만 원, 1,000만 원 다 더해준 2,500만 원이 되겠죠. 현금 유출의 현가,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가, 현재 투자 금액은 얼마? 2,0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가 2,500만 원을 우리는 현금 유출의 현가 2,000만 원으로 우리가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4분의 5가 되겠죠. 500만 원 분모 분자 나눠주니까 1.25가 구하고자 하는 답.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갑니다.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채무 불이행률. 자, 채무 불이행률은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죠. 그래서 손익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유효 조소득이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대준 금액을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요걸 보는데 이 값이 1보다 작다면은 유효조 소득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대준 금액보다 커요.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부채 비율이 클수록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부채 비율이 클수록 즉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 대출금이 많아지죠. 대출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주는 건데 이 대출금이 많아지죠. 이 대출금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부채 서비스액도 커지죠. 그래서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하면 안 돼. 1보다 작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묻는데 1보다 작을 때 하면 그러니까 틀렸죠. 1보다 클 때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보다 커야 이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대출 내줄 수 있습니다. 1보다 클 때 해야 맞겠죠. 3번 틀렸고 4번 순소득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의 역수는 조소득승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저당 투자액은 대출금이죠. 분모 분자가 바뀌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대출기관에서 부동산 담보 평가 시에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 구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명시된 대상 부동산의 최대 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자산가치 기준이 나오죠. 자, 자산가치 기준을 물을 때 거기서 우리는 LTV, 우리는 LTV 담보인정비율인데 자, 자산가치, 부동산의 자산가치에서 이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자산가치가 20억 원이 주어졌죠. 20억 원인데 LTV, 대부비율 40%, 0.4니까 여기서 대출금이 20억 원에 0.4를 곱해줬더니 8억 원이 되겠죠. 자산가치 기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수지 기준이 나오죠. 현금 수지 기준인데 문제에서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어요. 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얼마가 되는가? 요걸 보는 거죠. 자, 순 영업소득은 얼마? 지금 문제에서 순 영업소득은 1억 우리가 2천만 원이 나와 있죠. 1억 2천만 원인데 여기서 저당 상수가 주어졌으니까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준 건데 지금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 나왔죠. 저당 상수가 0.1인데 이게 부채 감당률 1.5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은 0.1 곱하기 1.5에 1억 2천만 원이 되겠죠. 분모 분자에 1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또 분모 분자에 또 10을 곱해주면 120억 원을 15로 나눠주면 얼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 원, 8억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부동산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부채 금융과 관련 없는 것.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인데 관련 없는 것. 2번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식을 발행하죠. 이것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지분 금융에 속합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자, 29번 문제로 가면은 자,
그 관로 안에 들어갈 적정할 저당 상환 방식인데, 자, 이 대출 초기에 거기 봤더니 이 총부채 상환비율, 자, 총부채 상환비율은 DTI인데, DTI는 이 차입자의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기죠. 원리금 상환액이 주어졌는데,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이렇게 원리금이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체감하는 게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렇게 점점 원리금이 상환액이 점점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게 바로 뭐가 되죠? 우리는 GP의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인데, 초기에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높은 것, 초기에 가장 높은 건 요거죠. 뭐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그럼 대출 중간에 나오죠? 대출 중간에 대출 비율 LTV가 나오죠? LTV는 우리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중간일 때는 뭐죠? 대출 중간일 때는 우리가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 또는 저당 잔액인데, 요게 가장 높은 건데, 이런 의미겠죠. 대출 잔액, 융자 잔고인데 만기가 되죠. 자, 여기에 대출금이 주어졌습니다. 자,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고,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CPM이고, 자,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것은 GPM이죠. 초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원금 상환이 나타나는 GPM입니다. 자, 이때 대출 중간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높은 것은 또 뭐죠? GPM에 대해죠. GPM. 자, 그리고 대출 말기. 대출 말기로 갔을 때 총부채 상환비율이 가장 낮은 건 요거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 둬야 될 부분. 3번 정답.